예, 여기서 보시면 이제 포지션이 많이 올라오셨어요. 포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끌으면서 상체가 뒤로 빠지지 않게 특히 경사면 아래쪽으로 향할 때 뒤꿈치를 살짝 들면서 어깨선이 엄지발가락 위에 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여기서 이제 다운 포지션에서 지금도 살짝 힙이 뒤로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많이 빠지진 않아요. 여기서 어깨가 엄지발가락 위에 딱 앞으로 전진하면서 일어나고 정강이를 꼭 누르면서 안쪽으로 기울여 주시면 이제 훨씬 더 회전이 잘 됩니다. 그리고 스키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컨트롤이 돼야 돼요. 여기서 다운. 지금 어깨 경사면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는 상당히 좋아졌어요. 그래서 팔의 위치도 그렇고 포를 지속적으로 끌면서 중심이 빠지지 않게